맞아요. 선생님은 어린왕자를 처음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셨습니까? 처음 접하게 될 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. 그리고 훨씬 더 이제 더 강하게 와닿을 때는 제가 60세였어요.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? 그래서 그냥 제가 가장 좋은 책을 어떻게 어떤 책을 선택할까 하다가 제가 가장 좋은 책을 갖고 있었던 게 가장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책이 어린왕자였기 때문에 그 책이 저한테는 특별했습니다. 어떻게 어른의 사고로 아이들의 그런 깊은 철학이 담겨있는지 아이들의 상상력이 담겨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놀람이 있고요. 그리고 모든 별이 아름답다는 걸 저도 지금 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벌써 책 속에서도 모든 별의 아름다움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제가 더 상상력을 한 번 더 발휘해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이 전시를 통해서 thank you.